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해옥 채널입니다. 오늘도 원종 개발 선인장을 들고 나와봤습니다.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 이 아이는 목대가 엄청 굵은 아이입니다. 잎을 많이 따줬기 때문에 목대가 이렇게 굵어졌어요. 잎이 좀 넓은 아이인데요. 자, 구경을 해보세요, 여러분. 튼튼합니다. 이거 보세요. 목대 좀 보세요. 목대가 엄청 튼튼합니다. 얘들이 이제 봄에 꽃 피고 나면은 잎을 꽂히고 나서 잎을 좀몇 개씩 따줘야 됩니다. 한두 잎들 아니면 하나를 따든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잖아요. 그럼 한두 잎씩 따서 또 화분에 또 꽃꽂이를 하든지 해주고 얘들은 잎 하나만 따서 꽃꽂이를 해도 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를 따든지 두 개를 따든지 잎을 좀 따줘야 됩니다. 봄에. 그래야 이렇게 목대가 굵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튼튼하지요. 이 아이는 꽃도 예쁘고 엄청 꽃이 분홍색이라서 너무 예뻐서 지금 막 애지중지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물음병 생길까 봐서 항상 관찰해 가면서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복덩이 아이 먼저 이제 나름 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지금 가지치기를 해줘서 지금 설렁합니다. 설렁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날씬해졌어요, 지금. 그래서 그런지 더 지금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, 잎이. 떼내줘서 그런지 잎이 더 탱글탱글해져서 지금 이제 더 튼튼하게 야도 그 목대가 굵어지면서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. 밑에까지 잎이 쭉쭉 쳐져 있는데 다 떼내줘서 지금 이렇게 날씬해졌어요. 그래서 아끼지 말고 떼내줘야 엄마가 얘들이 좀 목대가 굵어지면서 잘 자라야 또새 잎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. 이 아이를 보세요. 이 아이는 너무너무 지금 탐스러운 아이인데요. 이거 보세요. 진짜 튼튼하죠? 목대가 굵어져서.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지금 예, 잎꽂이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잎꽂이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 아이는. 그리고 이 아이를 물줄 때는 있잖아요. 이거 얘는 이제 대가 굵잖아요. 대가 굵은 아이하고 대 얇은 아이하고 물 주는 그 속도가 다릅니다. 이 아이는 흙이 약간 이렇게 꼬꼬박에 젖어 있어도 한 일주일 만에 꼭 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물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. 잎이 너무 쪼그라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재생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잎이 약간만 그 힘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딱 일주일 만에 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이제 대가 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제 대가 얇고 어린아이들은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제가 일주일 만에 준다고 해서 같이 따라하면 안 되고요.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날씨가 어느 정도 메마른지 또 건조한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, 저는 여기서 지금 에어컨 밑에다 넣어놨습니다. 지금 시원한 곳에서 키우려고 지금 가게에다 들여놨기 때문에 지금 시원합니다, 여기는.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지금 있는데요. 한번 구경하세요. 이 개발선인장이 키우기가 참 어렵잖아요. 까다롭고 잘못하면 또 물음병이 걸려서 다뭐좀 이제 내려앉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해줘야 되고 한 복도에는 좀 이렇게 선풍기를 좀 틀어준다든가 아니면 에어컨 있는 데다가 옮겨놓든지 그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. 자, 우리 아이들 구경하세요, 여러분.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답니다, 저희 집에. 우리 복덩이 먼저 다 이렇게 잎꽂이 한다고 다그 가지치기를 해서 너무 날씬해졌죠. 지금 설렁할 정도로 많이 날씬해졌습니다. 이 속에도
빡빡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훤히 들이다 보일 정도로 지금 그다 지금 출현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빳빳해진 것 같아요, 지금. 그리고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. 그냥 옆으로 퍼지게 해놓으면 애들이 축 처져서 힘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세워주면 얘가 탄탄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튼튼해집니다. 또 저희 집에 또 목대가 굵은 잎이 까는 원종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. 이런 아이가 또 하나가 큰게 있어요. 그 아이도 목대가 엄청 굵은 아이인데요. 이제 목대가 이렇게 굵게 만들려면은 예, 잎을 자꾸 한 번씩 따줘야 됩니다. 가을에 따주면 안 됩니다. 가을에 따게 되면은 애들이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애들이 꽃이 안 핍니다. 가을에는 절대 따지 마시고 여름이나 봄에, 첫째는 봄에 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꽃 피고 나서 꽃 지면서 따주는 것이 좋고요. 안 그러면은 여름에도 좋아요. 근데 늦게는 따주지 마세요. 잎을 따게 되면 꽃이 안 열립니다. 자, 우리 개발선인장들. 참 키우기 힘든 개발선인장입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게 잘 자라 있습니다. 햇빛도 어느 정도 봐줘야 얘들이 건조가 되면서 얘들이 탱글탱글해집니다. 너무 그늘이든 하나도 안 되고 햇빛을 간접적으로 잠깐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봐줘야 됩니다. 그래야 얘들이 탱글탱글해지더라고요. 흙도 건조가 되고 또이 아이들도 몸이 탄탄해집니다. 지금 탱글탱글해졌어요. 오늘 햇빛을 보게 해줬더니 탱글탱글해졌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몇 시간, 뭐 2시간 정도, 3시간 정도는 햇빛을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. 너무 강한 햇빛은 안 되더라도, 예, 조금 잠깐이라도 햇빛을 봐줘야 됩니다. 요 입장을 한번 보세요. 입장을 이렇게 이제 한 입을 잎을 하나 따주잖아요. 그럼 뭐 잎 하나에서 세 개씩 나옵니다. 가지도 번져지고, 예, 잎을 따주면은 숲도 많아지면서 이게 목대가 탄탄해지면서 또 이렇게 건강해집니다. 이거 보세요. 너무너무 건강하지 않습니까, 지금? 그래서 나중에도 또꽃 피고 나면은 잎을 따주게 되면 이렇게 한 입에서 여러 잎들이 나옵니다. 이게 새 잎들 나오네요. 잎이 지금 세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. 한 가지, 이거 지금 한 가지인데 한 가지가 이렇게 예, 세 가지, 네 가지 정도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잎이 또 따로따로 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예, 키울 때잘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복덩이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구경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튼튼하게 키우려면은 아끼지 마시고 잎을 예, 좀 가지치기도 해주고 잎을 따내주세요. 자, 이 아이들은 지금 예, 잎꽂이를 해놨는데 싱싱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항상 애들을 뒤다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물음병 생길까 봐서 그랬더니 물음병은 안 생기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에 복덩이한테서 지금 이렇게 예, 잎꽂이를 해놨는데 잘 살아가고 있네요. 앞으로도 이제 한 더위에 조금 신경을 더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.
자, 여러분들 오늘 또 저희 해업 채널에 들어오셔서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한 더위 잘 이겨내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